안녕, 송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밌고 신기한 종이 장난감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는 법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색종이 한장 가지고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하고, 네모로 반을 접어주세요. 4등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을 접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고 펼쳐서 이거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길게 4등분으로 나눴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길게 점점점 작게 잘라서 이렇게 붙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 요 색종이를 첫 번째 장, 1, 2, 3, 4로 정할게요. 이첫 번째 장은 첫 번째 1번은 여기가 그냥 그대로, 여기는 좀 작게 이렇게 잘라줘야 되거든요. 자, 이 모든 것을 여기 첫 번째 여기는 말고, 자, 여기를 모두 등분을 나눠줄게. 이 반을,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이렇게 만나게 반을 접고, 살짝 접어주세요. 접고 표시해주고, 이 선이 여기. 여기에 반 접고, 그리고 여기를 또한번더 반을 접어주세요. 펼쳐보면 여기 반에 반을 여기를 4등분을 내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칸을 만들어주세요. 첫 번째 장만 빼고 모두 여기 나머지 세 장을 이렇게 만들고, 요렇게 표시해주고 시작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양쪽 모두 다 해주세요. 등분 나눠주세요. 요게 센치로 하면 좋은데, 15cm를 4등분으로 놔두다 보니까 막 소수점까지 조금, 그래서 요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점을 찍어서 4등분을 표시해줘요. 자, 요거 나머지도 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모두 네장다 표시해 주고 왔어요. 자, 첫 번째 장 1번이라고 적을게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자, 이제 자르는 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1번은 여기 점에서부터 한 칸.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1번은. 자, 두 번째 장은 여기랑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1번하고 2번은. 그래서 1번은 여기 왼쪽에 한 칸,
오른쪽은 두 칸 되는 지점에 이렇게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자, 3번은 여기랑 여기랑 붙어야 되니까 붙어줘야 되니까 3번은 두 칸과 세 번째 칸 하나 둘 셋 여기랑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 4번은 여기 세 칸, 여기는 네 칸. 왼쪽은 세 칸 여기랑 붙어야 되니까 3번이랑 4번. 자, 세 칸, 여기는 네 칸. 이렇게. 자,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4번이고, 여기가 5번. 그리고 3번 아래 있는 게 6번.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여기 나머지 이 부분도 붙여도 되는데 여기 너무 얇아서 접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6장만 저는 붙여줄 거예요. 요거를 한번 자르고 올게요. 자, 저는 칼을 이용해서 자와 칼을 이용해서 조금 정확하게 잘라볼게요. 1번에 붙은 이 종이는 너무 얇아서 안 쓴다고 했죠? 자, 1번. 자, 2번에 붙어 있는 이것도 안 쓴다고 했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3번, 이건 6번, 자, 4번과 5번. 자, 이렇게 다 잘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붙여주면 되거든요. 이거를. 자, 1번과 2번. 여기 붙이는 요 사이는 0.5cm 정도 를 겹쳐서 붙여주면 돼요. 자, 이 위쪽이 일직선으로 잘린 쪽이에요. 위쪽이 일직선이 일직선으로 잘린 쪽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순서 잘 보고 이게 센치가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2번 다음에 3번 3번 이게 붙이는 게 일직선으로 되게 조금 예쁘게 붙여줘야지 이게 잘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4번 5번 5번은 이렇게 여기가 일직선이 돼있죠? 5번 그 다음에 6번 6번까지 이렇게 붙여주면 돼. 요걸 붙이고 다 마르면 이제 접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길게 길게 점점 가면서 작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걸로 이제 삼각형을 접어주면 돼요. 자,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풀이 다 마르고 나서 접어야 돼요. 자, 이 선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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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주면 돼요. 삼각형으로 접고 자, 여기 여기를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요선 따라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었다 펴줍니다. 자, 이거를
뒤집어서 이 선이 여기 방금 접었던 요 선에 오게 이렇게 삼각형을 접어줘. 삼각형을 접고, 자, 또 이 선이 요렇게 오게 삼각형. 딱지 접기 하듯이 이렇게 모서리를 뾰족하게 잘 맞추고 이렇게 딱지 접기 하듯이 이제 계속 접어주면 돼. 이 삼각형을 예쁘게 딱지 접기를 해야지 예쁜 모양의 종이 장난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접다 보면 점점 딱지 모양이 작아지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뾰족한 부분을 잘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고 올게요. 자, 이렇게 끝까지 모두 접고 왔죠? 자, 접고 요 끝에는 이 부분이 딱 안 맞고 남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딱 또 잘라주면 돼요. 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끝에를 자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 부분을 앞쪽에 두고 이렇게 여기 보면 요거를 뒤로 좀 넘길게요. 이렇게 넘긴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요 딱지 덮기 하듯이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꼽는 거죠. 이렇게 한 장이 겹쳐지게 요렇게 앞장으로 한 장을 넘겨오고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이제 뒤집으면 이게 앞으로 와 있거든요. 이렇게 와 있는 상태에서 자 보세요. 와 있죠? 앞으로 뒤집은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꽂고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게 앞쪽으로 돌아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여기 접힌 선 그대로 이거를 그냥 여기 안으로 이렇게 돌려서 반대로 접는 게 아니라 이 선대로 그냥 여기에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꼽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접힌 대로 그냥 앞으로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반대로 접는 게 아니라 접은 선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접어서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접어서 원래 접혀있던 선대로 그대로 앞으로 돌려 접어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완성해. 완성. 이렇게 하면 돌렸다가 펴지는 종이 장난감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안으로 해서 이렇게 돌돌돌 말리는 종이 장난감이 만들어졌어요. 요 끝에 접는 부분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시면 천천히 한번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